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수태했고 6개월 먼저 출산했고 예수님은 6개월 후에 수태하셨고 6개월 후에 출산해서 그들이 태어난 과정은 요한이도 하나님의 예언대로 수태했고 예언대로 출산했고 예언대로 살다가 예언대로 죽었어요. 예수님도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수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의 말대로 믿음으로 수태했고 또 선지자가 말한 대로 사시다가 선지자가 말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올 때인데 지금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온 인류가 눈이 확 뜨여지는 사건이요. 온 인류가 그를 보고 믿지 않으면 아니 되는 절대적 구세주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제한 없이 굴곡도 없이 변덕돌지 아니하시고 시종일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신 사랑을 하나님의 그 위대한 거룩함에 도전하고 반역한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나타내는데 나 같으면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불순종하고 반역하면 그냥 까짓거 당장에 흐려고 말 텐데 그렇게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이 인류를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시겠는가 하시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에게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도록 충만하도록 역사하셨기에 나와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주가 되신 것은 인류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가난과 죄악으로는 질고와 그리고 온갖 죽음을 해결해 주시되 우리에게 부유를 주시고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소서
인류는 예수를 알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게 하셨으니 가장 부유한 부유를 구원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영생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까요? 천국을 가진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까요? 영생과 천국을 가지신 분만 아멘합시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니라. 예. 예수님은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신 부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 가지신 부자요, 영원히 권세의 부자요, 능력의 부자요, 모든 것이 다 부유한 부자로서 딸랑 육신 하나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자기 거할 집 한 채 방 한 칸 없이 이 땅에 사시다가 자기 목숨마저도 누가 하나 보탤 도 없이 십자가에 달려 잔인하게 피 흘려 죽기까지 처절하게 그는 그를 도와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와 함께 죽고 살 아무도 없는 그런 초라한 가난뱅이였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가진 그 영생의 부유를 내게 주려 하심이요, 천국의 부유를 내게 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하늘나라가 내, 천국이 내 것이다. 그냥 아멘만 하지 실상은 나는 부자야, 나는 천국을 가진 부자야, 주님이 천국을 가지고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을 나에게 줬어.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누가 말해도 안 믿어. 왜? 내가 가진 내 안에 있는 하늘나라는 내가 가졌기에 난 부자야. 부자. 근데 세상에 조금 힘든 것이 있다고, 물질에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한지 모르겠네? 주님이 묻기를, 내 속에 천국 없니? 내 속에 영생 없니? 이렇게 물으시면 그것이 지금 뭐 밥이 됩니까? 쌀이 됩니까? 마실 물이 됩니까? 입을 옷이 됩니까? 내가 거주할 집이 됩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거 이런 사람들은 참된 부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지, 나의 본질은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적인 아담에 있으니 나는 아담으로서 영생과 천국을 가진 부자다. 부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는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땅에 영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수많은 어려움이 다 있는데 주님이 우리 것을 짊어지고 지금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 저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징벌을 받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배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향해서 야, 저가 신성을 모독한 죄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십자가에 죽는다라고
사람들이 외출됐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초의 인간인 아담부터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과 함께 생명의 주를 불순종으로 대적했다. 아담아, 예, 너 임의로 내게 준 거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마. 먹으면 정녕 죽어. 그건 선악과야. 너는 절대 선만 가지고 있어야지 악을 경험하면 죽어. 그러니까 절대 악과는 먹지 마. 먹지 마. 왜 그러느냐? 선악과를 먹고 정녕 죽으면 안 되니까 죽지 말라고 이렇게 애절하게 가르쳐주니 애타는 이 마음은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그가 선악과를 먹고 죽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반드시 너는 먹을 수 있다고는 뉘앙스가 이 속에 있지 않습니까? 안 먹는데 무드로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반드시 마귀 사단 귀신 역사는 아담을 어떻게 꿰든 꿰서 선악과를 먹게 만들어서 죽이기로 작정한 녀석이 에덴에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일러줬으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것은 하게 하는 마귀 역사가 있고 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마귀 역사가 있으니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든 마귀 역사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속지 말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괴계에 의해서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사단과 함께 사형 선고를 받아 영원히 죽어야 마땅한 자가 됐고 죽기로 작정된 자가 됐으며 정령 죽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정령 죽으리다 다시는 살 길은 털만큼도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 끝났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흑암이요, 암흑이요, 어둠이요, 사형선고요, 지옥이요, 처절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않는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 너로 인해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해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너벌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출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받은 육신의 형벌과 죽음입니다. 인간은 마귀 역사에 속아서 마귀와 함께 불순종의 죄값으로 파멸의 저주 아래서 죄악을 계속 생산하면서 아주 터질 듯한 죄가 바닥에 건들면 악이 나오고 건들면 욕이 나오고 건들면 비판이 나오고 말하면 남 흩뜯고 나름은 비평하고 불만하고 비평하고 이게 전부 다 내 속에 터질 듯한 죄가 꽉 차서 터져나와 아주 죽음으로 비대해갑니다. 죄가 비대해가니 결국 터지는 순간에 죽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광 문명이 최고이냐 광 문명을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감히 창조주 하나님을 도전하는 멸망의 과학의 의학의 자기들의 문명의 그리고 물질의
권세의 세도의 바벨탑을 다 빗나가면서 제약과 저주의 광란을 피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아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죽음을 재촉하는 오늘날의 죄악의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냐 예 그러나 비대해진 죄가 터지는 순간 육신은 끝나고 육신이 끝나는 순간에 그 죄로 불타버릴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쉬지 않는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죄악 속에서 죄를 들어마시면서 또 죄를 생산하고 또 죄를 들어마시고 죄를 생산하면서 계속 죽음의 독약을 마시고 있는가 이 말입니다. 유다서 1장 6절로 7절에 또 자기 죄의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도시들도 이와 같이 같은 문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죄악이 비대해지면 죽은 이렇게 죽음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니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내 백성아 죄에서 나오라. 온 세상 죄를 지구하는 어린 양을 보라. 이와 같이 스스로 불타는 지옥의 형벌에 자기 영혼을 내던지는 최후의 발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어리석음과 그 무지함의 극치가 자신의 영혼의 때를 아주 최후의 형벌을 채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왔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세상은 사치, 향락, 쾌락, 부귀, 영화, 육신의 정욕의 요구를 불태우며 야 돈 있으면 다 돼 야 힘 있으면 다 돼 권력 있으면 다 돼 안 되는 것이 없어 근데 그는 그것이 교만과 오만과 죄악이요 자기 영혼을 지옥에 내던져서 영혼이 불태울 절망적인 저주의 죄가 점점 비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찌 알지 못할까 안타깝게 그지없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멸망이라는 말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을 때 나와는 상관없겠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로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악한 마귀와 더불어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셨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를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 나섰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예, 회색은 부귀영화, 사치, 향락, 야, 부러운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내 백성아, 너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거기서 나와. 예, 이렇게 애타게 부르신 음성이 온 세상 죄를 지구하는 어린 양을 보라. 거기서 나오는 길은 죄에서 나오는 길인데, 죄에서 나오는 길은 예수 피 앞에 회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멸망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곧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이 세상에 오셨으니 이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성탄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성탄이라고 합니다.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구하는 어린 양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린 양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으니 우리 죄를 예수 앞에 다 쏟아놓고 그 피의 공로 앞에 속죄받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선지자로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광도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공생의 첫 음성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들은 이 땅에 온 세상 죄를 지구하는 제사장으로서 인류의 속죄 제물이신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에게 살려서 영원히 사는 새 생명 영생을 주러 오셨고 천국이라는 나라를 주러 오셨으니 그 예수로만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지옥 이제 가서 지옥에서 살다 힘들다, 내가 지금 백을 써서 천국으로 가야 되겠다, 혹시 여기 지옥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대장이 누구십니까? 내가 세상에서요 이러이러한 부자인데 내가 전 재산을 다 줄 테니 나를 지옥에서 좀 꺼내서 천국에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들어간다면 예수 피의 효력도 없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거기서 나와라 그러죠. 내 백성은 죄에서 나와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오라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를 구원했으니 거기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천국에서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본문 말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구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구하는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니까 그 속에 내 죄는 없나요? 주여, 그 속에 내 죄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 죄가 내 죄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죄가 내 죄예요. 내 죄입니다. 내 죄요.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죄에서 지옥에서 멸망해서 파멸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탄절을 앞두고 죄에서 나와
예수 새 생명의 피를 붙들고 천국을 내 손에 가진 다음 내 안에 모신 다음 예수 모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의 왕으로서 그가 당치도 않을 저주와 고통과 십자가의 피로 얼룩진 골고다를 향해 가는 것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자청하셨으니 누구 죄를 짊어지고 죽음을 자청하셨느냐?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죄를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어 너를 살릴 테니 너는 회개하고 믿고 구원 받으라고 내 죄를 자청해서 뺏어서 짊어지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영광스러운 분. 그가 누굽니까? 영화스러운 분. 그가 누굽니까? 전지하셔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그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가 누구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불러내시고 여러분 멸망할 죄를 단숨에 해결하시는 그분이 대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려고 고의적으로 육신을 입고 왔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주시려고 창조작가 절대 권세작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그 예수를 데리고 관청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예. 창조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향한 어마어마한 조롱과 학대를 용납하실 수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 지옥 가니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내던지는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네, 가시 면류관 가시 면류관을 만드는 저 중동 쪽에 그 원 그 면류관의 가시를 보면요
힘들고 빳빳하고 그냥 쉬우면 살 속으로 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열대지방에서 아주 억세게 자란 가시나무입니다. 그걸 둥그렇게 말아서 머리에 아니 어떻게 그 절대자 권세자가 참으실 수 있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내 허물 담당해서 찔려주지 않으면 비대한 죄악 속에서 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지옥에서 나올 수 없으니 가시만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며 보세요. 네가 홍포 입었지. 네가 왕이라 그 말이요. 가시관 썼지. 네가 왕의 면류관이라 그 말이요. 갈대를 손에 듭니다. 그래도 왕이면 이런 정도 지붕은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렇게 야비하게 잔인하게 놀려댈 수 있으며 얼마나 고통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엄청나게 가중되겠는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응? 네가 왕이잖아. 네가 가시마냐 왕관을 썼잖아. 너는 나라를 지휘하는 지휘관의 지휘봉을 들었잖아. 응?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찬송하지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신 감사하며 섬이다. 이름 없이 빛도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에서 당신을 멸치하는데 참을 수 있어요. 천대하고 무시하는데 참을 수 있어요. 당신의 명예를 훼손해서 이 정도로 조롱하고 희롱하는데 참을 수 있습니까? 여기 참을 사람 아무도 없어. 예. 근데 주님은 왜 참으시냐? 그가 너그럽게 참지 아니하시면 그가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징계를, 우리의 저주를,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질 수 없으니 지금 우리의 죄과를 뺏어서 짊어지시고 죄과의 대가를 지금 절차를 받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머리를 치고 이런 세상이 아직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의 구세주 우리 주님이요. 내가 그렇게 멸시천대 가시관 쓰고 멸시조롱 이렇게 침뱉음을 당해야 할 내가 주님이 대신 고난을 당함으로 육신이 끝나는 순간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에 가서 가장 영광스러운 명예를 가지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생을 영원히 누리게 되나니 성탄하신 주님이 당한 고난이 내 고난을 짊어졌으니 보라
온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다 희롱을 마친 후 홍토포를 벗기고 도로 입었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골고다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제 때리고 찌르고 상하고 징계하고 저주하고 다 이제 마지막 죽이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창조자가 그럴 수 있어? 나는 돈 준다고 해도 못 올 것 같아. 나는 어떤 뭘 준다고 해도 못 올 것 같아. 예. 그런데 만약에 나에게 우리 성도들이 내가 그런 고난을 당함으로 성도들이 다 천국 갈 수 있다면,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내가 짊어져야 되겠죠. 왜? 목회자의 목적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천안 천국에 데려가야 되니까. 예, 보세요.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 보라. 세상 죄를 위한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그저 가시관을 씌워도 힘이 없어. 풍포를 입혀도 힘이 없어. 침을 맡아도 힘이 없어. 갈대를 들려도 그냥 아무 힘, 어린 양은 아무 힘이 없어요. 벌써 이만큼 어린 양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마다 어린 양을 피쏟아 제사를 드린 것처럼 어린 양은 반항을 안 해. 발악할 수도 없어. 그런 기억도 없어. 그냥 제단 앞에서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말한 거야. 어린 양 예수 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고난의 절차, 골고다의 언덕의 죽음은 수치와 고통과 저주와 죽음을 자기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인류의 속죄의 피를 팍 쏟아내는, 주님께는 죽음이요 인류에게는 생명이 되는, 죽음과 생명에 교차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적인 생사의 현장입니다. 이 현장이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 현장이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이와 같은 골고다의 현장은 인류의 생명이 생산되는
인류의 생명의 모두에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대역사가 생산되는 위대한 역사요. 지상 최대의 신인간의 죽으심과 삶의 교차점이었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순간 주님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주의 죄는 죽어버리고 우리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죄는 죽고 내가 살게 되는 교차점이요. 주님은 죽으시고 내가 부활하는 교차점이요. 주님의 부활은 완전한 교차점을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였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다시 사는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온 세상 죄를 주관 어린 양을 보라. 구경하라가 아니라 네가 죽어야 할 대신 죽는 예수를 보라 그 말이오. 네가 받아야 할 대신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그 예수를 보라 그 말이오. 네가 지옥가서 당할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신음소리를 내며 고통당하는 그 예수를 보라 그 말입니다. 그를 보았거든 우린 무릎을 꿇어라 이 말입니다. 내 죄 때문이라고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여 여러분 안에 내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골고다 해골골짜기라는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를 죄와 사망과 죽음과 처절한 지옥의벌에서 완전하게 구원함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소유케 하는, 다시는 지옥 갈 수 없는 아주 천국을 아주 우리에게 주어버리는 위대한 피의 열쇠요, 생명의 열쇠요, 축복의 열쇠니 천국문이 열리는 순간 지옥문은 닫혀버리고 죄는 흔적도 없으며 영원한 영생의 희망의 날은 영광이 천국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을 받으신 분 아멘합시다. 세상에 부러운 것이 뭐 있어? 응? 세상에 부러운 것이 뭐 있어?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속죄와 새로 얻은 새 생명의 온 인류에게 파도친 이 위대한 생산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자기 목숨이 죽어가고 그토록 잔인한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6시간 동안이나 그 신줄을 내며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가 채찍에 맞으니 내게는 치료가 생산되고 그가 찔리니 허물이 사라지고 그가 상하니 죄악이 무너지고 그가 징계를 받으니 내 징계가 한데도 없어져 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질병은 떠나고 그가 죽음으로 비대한 죄는 파괴되어 새로운 새 생명과 새날의 영생을 얻었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는 분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대한 천국, 기독교의 진정한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뭘 믿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5층 집 안 사야 그래도 복받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적이 여기 있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그래도 아 그래도 자식이 서울대학은 가야죠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도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그래도 뭔가 다른 사람보다 잘 돼야만이 하나님 믿으니까 잘 됐다 하고 사람들이 보고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의 생애는 육신으로는 더 이상 고통을 당할 더 이상의 고난이 없는 최고의 고통의 절차를 밟으면서
최고의 고난 속에 최고의 죽음을 고통의 죽음을 가지셨으니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었다고 믿어지고 인정하고 가지신 분만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그냥 성탄절 좋잖아. 기쁘다고 주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찬양하여라. 이거 항상 성탄절 때 부르는 캐롤 아니야? 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는 절로 무릎이 꿇리잖아. 나는 조상 아담 때부터 마땅히 정령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저주 아래서 고통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은행심사관에 범죄한 수많은 자범죄도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일천년에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당할 모든 처절한 고통을 다 육체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셨으니 구원해놓고 내비려도 상관없는데 영생과 천국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애굽의 초강대국에서 마칠 때 어떤 재앙으로도 안 돼. 그러나 장자가 죽어가는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합니다. 양을 잡아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안에선 양고기를 먹어 그리고 쓴 나무를 먹고 있어라. 그리고 나가자 하거든 저는 준비하고 있다가 애굽에서 나가자. 예, 그날 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다 바르고 안에서 그 양고기를 먹고 쓴 나무를 먹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지금 이곳에 오신 여러분 마음속에 다 예수님의 피가 다 묻어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된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지금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얼마나 쓴나물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합시다. 예,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해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너희에게서 죽음이 넘어가리니 너는 지옥까지 아니하리라. 저는 천국에서 살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능히 나를 구원하지 않겠는가? 동의하시면 아멘합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예수 자기 피를 하나님께 드린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여러분은 다 예수 피로 깨끗해져 오늘 하나님을 예배로 섬기는 거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생의 부자입니다. 천국의 부자입니다. 그가 죽음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연세가족이요, 성탄절은 온 세상 죄를 치유하는 어린 양을 보라. 안 보이는 사람은 내 죄 속죄가 없겠지요. 그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는 어린 양을 보라. 제단에서 십자가란 제단에서 피 쏟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주님이 대신 짊어진 그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찔려야 할 허물을 대신 짊어지고 찔리신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정말로 상해야 할 그런 죄악을 짊어지고 내가 상해야 될 상함을 그가 대신 상하시고 내 죄를 해결하시는 어린 양을 보라. 보라. 내가 받을 저주를 저주의 나무에서 대신 못 벗겨 죽으시는 어린 양을 보라. 내가 지옥 가야 할 지옥을 주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저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을 보라. 내 것이 되고 내 고통 내 저주 내 죽음 짊어지고 죽으셨으니 너희는 죄에서 질병에서 저주에서 허물에서 오늘 해방된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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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주님 나에게 예수 피로 자유를 주시고 고난으로 고난에서 자유 매맞음에서 질병에서 자유 찔림으로 허물에서 자유 저주받음으로 내 저주에서 자유 죽으심으로 죄값은 사망 지옥에서 자유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의 최상의 감사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예수로 은혜 받았고 어린 양인 내 안에 그 피로 속죄 은총이 있음을 확증하게 하옵소서. 주여 삼창하옵소서 하겠습니다. 주여.